자,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벳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뚜껑을 열고 덮개를 열고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탄식하면서 한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일날 설교한 내용과 아주 흡사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 시간에 우리 뭘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단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모이는 그곳에 그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가 우리 몸으로 더 느끼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달라진다 그랬죠. 이 지루하던 한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도가니.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도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설교를 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계속 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노래가 끝난 다음에 그 감정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 한참 동안 울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저 자신이 찬송을 부르다가 어떻게 나도 모르게 생각이 딴 생각을 할 때 입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솔직히 말하면은요 깜짝 놀라게 되죠. 이런 것들을 내가 설교하면서 바로 잡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건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기도할 때 더 은혜가 되고 더 확신이 오죠. 나 혼자 그냥 눈 감고 앉아가지고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청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전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이것을 너무나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 올 때가 많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불행한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너무 의식하지 못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면 공부합니다. The Doctrine of God. 신론이라 그래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신론을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계획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다 가르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칠 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가르쳐요. 하나님은 뭐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이제 뭐 삼위일체 하나님은 속성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일단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왜?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막연하게 이 정말 너무나 이 정교한 우주와 인간의 생명의 신비를 볼 때에 이게 스스로 생겨날 수 없고 누군가 이것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든 분 그런 어떤 지성적인 전능하신 존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막연하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말 그분이 인격적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면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잊어먹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 계시해 주셨다래요. 계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감추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계시해 주신 거예요. 어디다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에다가, 성경 66권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해 주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 거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흩어져 있어요. 말씀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설교 듣다가,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그렇게만 공부하면 전체적인 걸 한 번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주제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김지용 목사님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거기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 든든해져요.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예? 여러분의 믿음이 더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인이 됩니다. 믿음의 거인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자, 하나님이 성경책에다 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 그래요.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속성들이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속성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단지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그 모든 속성을 다 포괄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속성이에요. 거룩하심. 모든 속성에 다 연결이 되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이제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자입니다. 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동의어다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동의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가장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거룩하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르치지만은 특별히 거룩하심을 가르칠 때는 두 번이나 거룩하다 삼중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한번 나오고 신약성경에 한번 나오죠.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은 다 강해를 했어요. 이사야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이 지구 전체에, 그리고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이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제 신약성경으로 오면은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역시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이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상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완전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이 돼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이사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 우주의 충만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거룩을 논의했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이 자 하나님의 거룩성
이거 오늘 이제 이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깨달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힘든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이. 예. 자,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존재론적 측면이고 또 하나는 도덕적 측면입니다. 도덕적 측면. 우리는 이제 보통 거룩하다 할 때는 도덕적 측면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 예? 죄를 죄가 전혀 없으시고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설교를 이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나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도덕적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의 더 근본적인 핵심은 존재론적인 측면이에요. 존재론적인 측면은 뭐냐? 말이 좀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아니, 초월성도 좀, 말이 좀 어렵죠. 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존재론적으로 구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거룩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온전하심과 최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피조물들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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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성전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늘 의식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존재, 이런 이제 지식의 존재 하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오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인 벳세메스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다 공부했죠? 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을 흑사병으로 치셔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옮겨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죠. 기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승리자의 하나님이 블레셋한테 한 번도 못 이겨봤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치셨잖아요. 네? 직접 언약궤 하나 상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임재 계셨던 하나님이 그냥 다 치셨어요. 승리자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을 계속 섬겼으면은 큰 복을 받고 살았을 텐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비극적인 일. 일단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덮개를 열어봤어요. 상자, 언약궤 뭐 요만한 상자 아니에요. 요만한 상자인데 거기 이제 덮개가 이렇게 있죠. 언약궤 덮개가 있는데 자기들이 다 들었잖아요. 지금 이 언약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라고 그러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 계시다라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궁금했는지 하여튼 일단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호기심에서 이 언약궤 덮개를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리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랬어요. 치셔가지고 여기에 가담한 70명이 즉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여기 가로 열고 성경에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5만 70명
이 당시에 이 도성에 끽해야 몇천 명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5만 70명이 죽었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번역군들은 5만은 뺍니다. 70명. 이 5만은 그 이 성경은 이제 다 필사자들이 지금처럼 인쇄한 게 아니라 원본은 무어하죠. 원본. 근데 원본은 없어요. 원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사무엘상을 원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원본은 한 권이 있는데 그건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 존재하는 것들은 다 사본이에요. 사본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다 필사한 겁니다. 손으로. 손으로 필사하는데 히브리어는 진짜 비슷한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모음도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점 다섯 개, 점 또 위아래로 쓰는 거 뭐 이렇게 점 하나, 점으로 또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담으로 히브리어 공부하면서 파리가 똥 싸고 지나가면 뜻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필사자들이 쓰면서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성경에 보면 사본이 서로 다른 사본이 한 권 한 어떤 성경 한 5천 개 정도 나와요. 5천 개 정도.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실수인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허용을 하셨어요. 실수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본학이라고 하는 textual criticism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책을 써봐야 또 책을 읽는 사람도 신학자들밖에 없어요. 돈도 못 벌어. 그런데 여기에 정말 헌신을 해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textual criticism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초로 제가 볼 때 이 textual criticism을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한 사람이 총신대 지금 교수로 계시는 그 신현수 교수님이 신현우 교수님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하고는 이제 제가 대학 총학생회장 하면서 학생운동할 때 그 양반 이제 신대원 다녔고 같이 이제 연합에서 학생운동을 했었어요. 굉장히 똑똑한데 제가 총신에서 본 사람 중에 뭐 다른 사람은 내가 다 모르겠지만 아마 최고 똑똑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마가복음 같은 거 이제 원본 복음 원문 복원 운동 수천 개 사본들 중에 어느 게 진짜 진본이냐, 진본에 가깝냐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textual criticism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구해서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성경들이 있어서 헬라 성경 두 개가 있는데 이름 이제 설교 길어지는데 영국에서 만든 UBS 그게 아마 4판 제가 공부할 때 4판까지 나왔는데 지금 몇 판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5판이 나왔는지 제가 공부할 때 또 독일에서 만든 네스랄란트 같은 것들은 27판까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개정하고 조금 더 개정해서 원문에 가깝게 계속 만들어내고 지금도 이 사본학은 닫힌 학문이 아니라 열린 학문이에요. 계속 원문에 더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서 어이 목사님 그러면 이건 다 틀렸나요?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말했지만 기독교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를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틀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예요. 차이. 그래도 그것들을 다 이렇게 원문에 가깝게 하려고 이제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털 희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그래도 이러한 성경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된 그분들의 노력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아마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 저 돈 벌으려면은 인기 있는 책을 써야지 그죠? 사람들이 진짜 읽는 책을 써야지. 그런 책을 쓰면 팔리지도 않아요. 몇십 권 팔리지도 않아. 도서관에 가서나 있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이야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은 필사자들의 실수이고 70명 모든 영어 성경과 번역본들이 다 70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70명. 그러니까 70명이 맞는 거죠. 법결대로. 70명이 죽었어요. 하여튼. 자, 이것을 읽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본문을 하나 택해갖고 설교를 했다면 이거 안 택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뭐라고 적용을 할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에?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언약궤 뚜껑 한번 열어서 들여다봤다고 70명을 죽이시나? 근데 이거 가서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나가다 보니까 어려워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수요일 날 오시는 정도 되면은 이 성경 지식의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에. 자, 주석들을 이제 여러 개 읽어보는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혹은 오락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죄라 그래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너무 나가지고 도대체 여기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막 블레셋 사람들도 다 쳤다 그러는데 이 도대체 이 덮개를 열면 하나님이 여기 어떻게 계시는지 호기심이 일어나가지고 열어봤다는 거예요.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호기심으로 그렇게 가볍게 대한 데 대한 심판이 돼요. 죽었어요, 저게. 뭐 병이 난 것도 아니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을 좀 미신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요새 사람들 기복종교처럼 이용해 먹으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그래요. 예?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길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일으키느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고 좀 하나님께 좀 부탁해가지고 우리 일도 해결해보자. 이제 하나님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많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한다 그랬죠. 돈 나와라 뚝딱 그러면 돈 줘야지. 돈 안 주면 그냥 하나님 어린아이를 욕하고. 미신이죠, 미신. 이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미신화되어 있어요. 자,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신 거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것도 뭐 일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불순종한 죄.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그래서 치셨다. 그것도 또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또 일면 그것도 진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매우 부적절하게 경홀하게 예? 그렇게 막 대한 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런 면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니까 이걸 좀 어떻게 다 합쳤으면 좋겠어. 이 모든 면이 이 언약궤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게 뭐 하나님이 어딨나 그러고 이렇게 여러 번 그 경솔한 행동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자, 민수기 4장 20절 말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이제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일 가르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또 수경을 할 때 성막을 치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이제 운행할 때는 지나갈 때는 행군을 할 때는 또 다 걷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성소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언약궤를 들고 하는 이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의 상징을 다 이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함부로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는 비록 레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네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정말 조심해서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옮기도록 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보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보기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뭐 본 정도가 아니라 예? 언약궤 덮개를 열어버렸어요. 그거 만져도 안 돼. 만지면 안 되는데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만 들을 때만 만져야 되는데 예? 덮개를 열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막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무슨 이방 신상 하나 상자에 들어서 이게 뭐야? 그러고 열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 정도로 취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 또 뭐 만나가 항아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율법의 돌판이 들어가 있죠. 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 죽은 지팡이 싹이 나게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이제 하나님의 상징물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 만약에 우리 태극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인데 대한민국 국기인데 태극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천 하얀 천 조각에다가 태극 문양하고 뭐 막대기 몇 개 건곤이감 그려놓은 거 그거잖아요. 에? 그냥 우리가 보면은 뭐 그냥 천 조각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만일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 앞에서 태극기에다 침을 뱉고 발로 막 이기거나 태극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 태극기는
단지 그냥 헌금조각,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는 그려놓은 헌금조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죠. 상징. 그것을 밟고 모독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을 모독한 거고, 대한민국을 모독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모독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 자, 뭐 하나님과 태극기, 대한민국, 그걸 뭐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이 감정을 이해한다면은 이 언약궤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생명이 상징이죠. 다 들어가 있는, 정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함부로 뚜껑을 열어보고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거예요. 함부로. 사무엘서 바로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언약궤를 대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흑사병으로 치셔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때야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모여서 종교 전문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원래 있던 대로 돌려 모셔가야 된다.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랬더니 종교 전문가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속건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종기 모양의 금덩어리 5개, 쥐 모양의 금덩어리 5개 크게 만들어서, 속건제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지식은 다 통원해가지고, 금덩어리잖아요. 최고의 그, 물론 율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들은 율법 모르는 자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그걸 해서 또 수레도 새로 만들고, 수레를 끄는 또 그, 소도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깨끗하고 제일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모셨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율법을 아는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 율법은 투쟁이 싫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모습을 우리 5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이방인들만도 못하게 너무나 함부로 경홀하게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을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목사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법궤 땀에 또 죽은 사람이 이제 사무엘 하 6장에 가면은, 지금 사무엘 상 공부하고 6장을 공부하는데 이때로부터 한 70년 후에 사무엘 하 6장에 가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웃사. 예?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7장에 누굽니까? 여기 누구의 기리앗 여아림에 누구 집으로 갔어요?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잖아요. 이 아비나답의 손자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웃사. 여기 한 7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이 웃사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성을 이제 만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정치가 중심이 되고 다윗 왕 자신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자기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냐면은 이 웃사와 그 형제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이 웃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데 수레에다가 싣고 가요. 수레에다가. 깜짝 놀라요. 예. 자,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우리. 사무엘하 6장 3절, 7절. 긴 말씀인데, 이야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아,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어요. 읽는데 이 말씀 읽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예? 아니, 소가 뛰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잡은 게 뭘 잘못했다고 쳐가지고 웃사가 거기서 그 옆에서 죽었냐.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실고 다녀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아들 엘리에셀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사 3대째 70년을 모셨는데 이 집의 사람들이 율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70년 동안 잘 모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예? 메고 이제 와야 되는데 이걸 또 사람들처럼 또 수레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어떻게 한가 막대한 거예요. 이것도 그냥 이방신들 수레에다 신상에다 싣고 댕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또 싣고 전쟁에 나가서 졌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걸 또 싣고 온 거예요. 뭐 떨어지려는 걸 잡아서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여기서 야, 이 죄가 죽어야만 하는 죄인가?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있어요. 이 정도 갖고 죽어야 되나?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자는 죽습니다. 이걸 조금 완곡해서 설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성경이 죽었어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성경이 죽었는데 다른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우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을, 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그것도 어떻게 어떤 재료를 피우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향과 다른 향을 갖다 지내가 갖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을 피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가지고 성전 예배를 집례하던 제사장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 이것도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우리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안전한 방법을, 복받는 방법을. 근데 그걸 다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번 저 모세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 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광야에서 이제 물이 없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소리를 지르더니 작대기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내리쳐버렸어요. 그 일 때문에 모세 일생에 가장 축복으로 여기며 소망으로 여기며 걸어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신명기 32장 50절에 보면은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는 즉사하지는 않았지만은 느보산에서 나중에 죽습니다. 그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쫙 보니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거기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모세가 너무나 들어가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백성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는 이 기도를 하지 마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는다 말씀하시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세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화를 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가로채버렸어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말씀을? 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우리 아까 서론에서 공부했죠. 초월적인 하나님, 예?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태만해진 거예요. 화도 나고. 이것 때문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신명기 때 하면서도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모세는 훌륭한 선지자고 천국에서의 지금 이제 안식하고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는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모세가 한 번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저기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딱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기도하지 마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짓는 죄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 신약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부부의 설교 듣다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땅을 다 팔아서 이 돈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와, 얼마나 경건한 부부입니까? 그러고 가서 땅을 다 팔아서 돈을 딱 들고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걸 숨겼어요, 일부는.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갖다가 사도들 앞에 냈죠. 나 베드로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거 다 갖고 온 거냐?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속였어요. 아,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죽습니다. 죽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5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 신약시대 성령님이 임해서 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예? 이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다는 게 교회 안에 막 설교되고 막 느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죄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죠. 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스러운 이날 이 부부가 죽습니다. 자, 고린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11장에 가면은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 성찬식을 가르치는 문맥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성찬식을 하다가 그 성찬식을 그 성찬식에 합당하지 않게 그냥 막 건성으로 먹고 마신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에서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슉 읽고 지나가는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제가 제일 처음에 고린도전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제가 풀로에서 공부할 때 THM 과정에서 한 과목을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들어서 고든피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렇게 두꺼운 주석을 몇 번 읽었어요. 시험을 보려고. 영어로 된 용서 주석인데.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20년 전에 수요일 날 조금 가르쳤었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듣고. 성찬을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걸 가르쳤지만 저도 유심히 그렇게 이 말씀을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무슨 아무 의식도 없고 장난하는 척 그냥 먹고 마시는 자들 그 사람들 상당수가 병에 걸려 있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적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요. 모든 죽음과 질병이 다 무슨 죄로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찬은 주님의 피와 그죠 주님의 보혈이잖아요. 주님의 살과 보혈을 상징한 거룩한
예식인데 이것을 함부로 장난으로 만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한 죄값으로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고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죽음과 질병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인데 우리가 다 구별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거룩하심 속에서 도덕적인 측면과 특별히 존재론적인 측면, 하나님 우리가 구분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존귀와 영광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가 감히 죄인이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할 때에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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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고 70명이 죽은 후에 갑자기 이제는 또 하나님 함부로 대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서워졌어요. 하나님이 이게 둘 다 신앙이 아니에요. 네? 함부로 대하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는 무서워졌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면 복을 받아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지금 심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대로 훼손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서리요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이 하나님 언약궤 다른 데로 보내자 결론이 이거예요.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저 가다라 지방에 군대마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줘가지고 돼지떼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 아이 무서워. 여기 있다가 우리 다 죽겠다. 블레셋 사람들도 다 많이 죽었는데 아이고 절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함부로 대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이 무슨 무슨 귀신처럼 하나님 그렇게 대하는 것도 죄예요. 자,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냈어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정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누가 서리요 그랬으니까 누가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가. 이번에 성경구절 빠르게 한 번씩 읽어가면서 한번 저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성막에 찾아오셨어요. 자, 그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시작.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중에 충만함이었어. 그냥 천으로 텐트 만든 거죠.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걸 다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 조그만 텐트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죠.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만 걸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주인인 자신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막에 못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 옆에 설 때의 마음 자세.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어때요? 이제 돌로 지었죠. 솔로몬은 큰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때도 볼까요? 그때 솔로몬과 제사장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역대하 7장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없
엎드려 경배하고 여호와께 감사함이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로 그냥 집을 지었을 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거죠. 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성전의 여호와 영광이 크득한 걸 보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예? 감히 여호와의 영광이만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도 못 들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예? 돌을 깐 땅에 그냥 그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의 자세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잖아요, 이 말씀이. 또 이사야 6장 아까도 읽어봤는데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너무나 자기가 좋아하던 왕이 죽어서 힘들어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때 어떻게 이 사람이 합니까?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라 하였더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영광 속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속에 아까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이사야 6장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봤죠. 그 전에도 이사야는 수도 없이 성전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그날은 다른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에요. 이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들어와서 이미 성전에 자기가. 그래서 화로다 나로 망하였도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신분으로 영광 중에 왔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 숯불로 어떻게 했어요? 이사의 입술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게 해주시고 영광 중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 계속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서야 되는가, 지금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를 계속 지금 읽어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4장에 보면 아까도 좀 잠깐 살펴봤지만 천상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천상에서도 수요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예배가 천군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천상예배는 어떤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계시록 4장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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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군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상에서는 지금도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과 요한계시록 5장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 예배의 장면을 읽으면 정말 감격적인 예배의 장면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최고의 언어. 최고의 언어로, 최고의 시로,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은 작곡도 잘해야 돼요. 너무 가볍게 억투를 만들어서 유행가 수준도 안 되게 노래를 막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작곡도 잘해야 되고 가사도 잘 써야 되고 신학적으로 예? 이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5편 1절 5절 도덕적인 측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전에서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느냐 한 다음에 다 나오는 게 뭐 도덕적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기 위해서는 한 주간 동안의 삶이 거룩해야 돼요.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죄를 짓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님 전에 왔을 때는 정말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 누가 계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전전에 이미 들어와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말씀이죠. 무서워, 이제 어떡하지? 그건 지금 이 벳세메스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죽겠네, 그런 마음을 오늘 가졌다면 설교도 잘못 들은 것이고 다시 벳세메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려고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거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분들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여서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아이엄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증거가 뭐냐면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 그 다음에 아미나답을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옆 동네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보다 죽었잖아요. 70명이 죽었잖아요. 어이구 무서워.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랴. 빨리 가져가셔. 언약 이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무서워가지고 이거 안 돼 우리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니네 마을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 궤를 모셨잖아요. 네? 모시고 어떻게 해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섬기게 합니다. 20년 동안 섬겼다 그러고 이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궤를 여기서 옮겨갈 때까지 한 7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게 됩니다. 그 밑에 다른 말씀은 없었지만 사무엘하 6장을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잠깐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잘 모셔서 큰 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막 예배 시간에도 요새는 어떻게 보면 어떤 친구는 막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핸드폰을 인터넷을 보고 있고 딴 걸 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 생각이 딴 데가 있고 이런 게 막 습관화되어 있고 찬송도 건성으로 막 되어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대우해드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복을 받으시는 우리 아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협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예배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예배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